쌀그 이전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아버지. 일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잘했어. 그 기집애 돈 다 받은 거지? 네, 아버지. 다 받았습니다. 그래, 잘했어. 한시름 났네. 돈 다 받았대. 진행시켜. 다행입니다, 원님. 제가 바로 얘기해보겠습니다. 아, 왜요? 아휴, 아까 그 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? 왜 전화하셨어요? 본론만 말하세요. 왜 전화하긴, 결국 내가 너네 어머니 아픈 거 말한 게 도와준 거 맞았는데 왜 괜히 승질을 낸 거야? 뭔 소리예요? 이거 말하려고 전화하셨어요? 합의금 결국 받았다며? 다 들었어. 네? 그게 뭔 소리예요? 저 그거 안 받았는데요? 뭔 소리야? 한청년 의원이랑 만나서 합의금 받기로 했다며 방금 병원비 다 수납하고 1인실로 옮겨주기까지 했다던데? 아니 그건 합의금이 아니고 일종의 기부! 기부 같은 소리하네? 합의금 받은 걸로 처리할 거니까 알고 있어요! 아니 그게 아니고요! 그렇습니다! 얘기 잘 했습니다, 의원님! 알아! 나도 옆에서 들었어! 근데 의원님, 저도 이제 슬슬 경찰 은퇴하고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될 준비하면 될까요? 이 자식이 욕심 부리지 마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되면 내가 알아서 얘기해 줄 거야. 네, 나서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, 의원님. 그 자식 뭐야? 기부라더니 속인 거였어? 어떻게 연락하지? 아, 명함 전화 안 받기만 해봐. 뭐야, 왜 바로 거절돼? 설마 나 차단한 거야? 아니 그 전에 내 번호 미리 어떻게 알고 차단한 건데? 다녀왔습니다. 왔어, 우리 큰아들. 수고했어. 인사하지, 우리 큰아들. 안녕하십니까, 도련님.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는 요번 사건 도와드리기로 한 나만석 형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형사님. 저 어린 놈의 자식이 국회의원이라고 찍혀 세워주니까 사람을 개무시를 해. 축하주나 한잔하지. 청년이 너 샴페인 좋아하냐? 경찰서장한테 재개발 귀뜸 좀 해줬다고 선물로 받았어. 아르망디야, 아르망디. 괜찮습니다. 피곤해서 좀 자려고요. 집에 촉법이 있어요? 그 자식 얘기도 하지마. 아까 짜증내고 나갔어. 뭐 또 동네 양아치들이랑 놀다가 내일 들어오거나 하겠지. 그런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 먼저 자볼게요, 아버지. 의원님, 제가 샴페인 따라드리겠습니다. 왜? 한잔 마시고 싶어서 그래? 에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마시고 싶겠지. 이거 한 잔이 당신 월급보다 비싸잖아. 한 잔 따라줄게. 제가 먼저 따라드려야 하는데. 감사합니다, 의원님. 이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. 자, 가져가. 네. 흘린 거 닦고 가. 네? 자네 역할은 말이야, 내 거를 날아먹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흘린 것들을 닦아주며 뒷수습하는 역할이야. 어딜 내 걸 탐을 낼라 하나? 내 말 잘 새겨 듣게. 공무원 주제 감히? 네, 알겠습니다, 의원님. 집에 가 이제. 네, 의원님. 집에 가겠습니다. 어제 일 때문에 기분 더러워 죽겠네. 형사님. 아이 진짜 기분도 더러워 죽겠는데 쟨 또 왜 온 거야? 어제 저 합의금 받은 거 아니에요. 안청영 국회의원이 너랑 다 얘기한 거라는데 뭔 소리야? 치료비 보낸 거랑 입원실 바꾼 것까지 기록 전달 다 해줬어. 아니 그건 합의금이 아니고 몰래 기부해주는 거라고 해서. 기부라니, 어제부터 자꾸 뭔 소리라는 거야? 거기서 기부를 왜 해? 합의하기 싫으면 받은 거 그대로 전부 돌려주고 나한테 다시 연락해.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. 애초에 저한테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병원 수납을 해준 건데 어떻게 돌려줘요? 그건 네 사정이고 그 금액만큼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니? 뭐야? 야, 안 나가?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척봐봐. 우리 막둥이 어제 어디서 잤어? 연락도 안 받고. 갑자기 왜 껴안고 난리야? 안 놔? 형이 남동생 앉지도 못하냐? 너 어제 경찰서에서 피해자랑 싸웠다며? 사과 한마디만 해주지. 아, 내가 왜 사과를 해? 네가 음주운전해서 쳐놓고 내가 쳤냐? 아, 미안. 사실 그거 관련해서 촉법이 너한테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. 형 때문에 많이 힘들지, 촉법아. 입 다물고 나가. 야, 미안해. 형이 돼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너한테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음이 너무... 좀 그만해. 형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자수하려 한 거 아빠가 내 잘못으로 뒤집어 쓰자 했을 때 적극 반대하면서 아빠랑 싸운 거 다 아니까 그렇게 안 미안해도 돼. 형이 뭔 힘이 있다고. 아니야, 촉법아. 그래도... 아, 됐어.
이런 얘기할 거면 나가. 말해봤자 뭐가 바뀌어. 미안하다 촉법아. 아예 체념했구나. 근데 형이 지금부터라도 다 바로잡으려 그래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. 뭘 어떻게 바로잡아. 자수라도 하게. 근데 자수해봤자 경찰 라인 쪽 다 우리 아빠 인맥인데. 알아. 자수해봤자 아버지 쪽 인맥 때문에 소용없는 거. 그래서 아버지 몰래 내일 기자회견 열라고. 뭐? 그럼 형 감옥 가는 거 아니야? 응, 당연히 가겠지. 괜찮겠어? 촉법아 괜찮겠냐니.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. 당연히 가야지. 괜찮겠냐는 건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돼. 사실 어제 피해자의 딸을 만났거든. 만난 이유도 사과하려는 게 아니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만났어. 어차피 아빠가 시킨 거잖아 그것도. 그래도... 그만. 잘 생각했어. 죄값 받고 감옥에서 반성 좀 하고 와. 이제 밤마다 그만 울고 시끄러워 죽겠어. 촉법아 형이 미안해. 너한테 형이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. 그만해. 든적스럽게 이게 뭐하는 거야. 그치만 우리 막둥이가 형 때문에. 괜찮으니까 자수하고 감옥 갔다 와. 바빠서 놀지도 못했는데 감옥 갔다 오면 그땐 백수랑 놀 수 있겠네. 고마워 촉법아. 그때 형이랑 맨날 놀자. 맛이 좋구만. 자네도 이제 먹겨나. 네 의원님. 바뀌나 그냥. 네 의원님. 어? 아이 또 그 기집애입니다. 안 바뀌습니다. 그냥 바뀌나. 스피커 보내 드러나 보게. 네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. 돈 구했고요. 합의금도 아니었지만 그 돈 돌려줄 수 있거든요. 그 쓰레기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. 돌려주게. 저기 학생 돈 못 구했는데 구했다고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 알지? 저희 삼촌이 사정 듣고 주신 거거든요? 빨리 연락처나 알려줘요. 돈 다시 돌려주게. 그 자식들 확실히 처벌받게 해주셔야 해요. 일단 알았어. 사건 현장 나왔으니까 그나마 어쩌죠? 저기 뭘 어째? 분명 자네가 그 기집애 돈 얻다고 합의금만 어떻게 해서든 매기면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나? 그게 의원님, 이 녀석 주변 가족 중에 삼촌이 하나 남았는데요. 삼촌도 빚에 허덕이고 있거든요. 도대체 어떻게 빌려준 건지 참. 됐고 일 안 커지게 만들어놔.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.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, 족법이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게 하지. 예? 의원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이요. 힘들어도 하는 게 자네가 하는 일인 거 모르나? 그렇죠. 근데 이게 가벼운 죄도 아니고 막 한순간에. 너네 뭔가 착각하는데 이거 부탁 아니야. 명령이지.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님. 촉범이가 좋아하겠지. 내일이면 다 끝이구나. 여보세요. 대리기사입니다 사장님. 제가 지금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어쩌지. 촉법이 슬슬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취해서 운전 못하는데. 형 내일 기자회견 걸릴까봐 오늘 집에서 안 잔다.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집 앞에 나와있어. 줄 거 있어 막둥아. 10시 반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와. 촉법아 늦어서 미안해. 지금 또 술 처마시고 운전하는 거야? 형 앞에!